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연과 환경입니다.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종목으로 역시 자연과 환경이 어제 급등했는데요. 자, 두 분의 전문가는 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 분은 너무 테마 때문에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한 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그래도 용산에서 세종까지 어쨌든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된 이전이 테마로 또 힘을 줄 것이다,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엇갈리는 의견인데 오늘 자연과 환경 어떻게 움직일지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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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어제 또 시장에 바로 또 영향을 주네요. 뭐 시장은 항상 관련된 걸 찾기 마련이니까요. 아, 이러면서 어제 자연과 환경이 좀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네. 의견을 주신 정태근 팀장님부터 좀 대통령 진 아닌가요? 네. 네, 그렇죠. 당선인의 네. 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연과 환경은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이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서두부터 좀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어차피 그 집무실 옮기게 되면서 지금 자연과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뭐 서부 T&D라든지 이런 종목 다 부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관심이 없냐 그러면 이게 세종시 얘기가 2007년부터 나왔어요. 2007년부터 그렇죠.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요. 나왔다가 이제 또 이제 집무실, 제2 집무실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도 2028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서 아마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산발적으로 단발성으로 계속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좀 더 좋게 본다라면은 예를 들면은 2007년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4대강 얘기 나오게 되면서 그때 4대강 얘기가 처음 나오면서 자연관계 그때도 많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 시공테크한지 이화공정 이런 종목들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테마였던 그 신선도라 될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언급이 됐었고 이게 완전히 새롭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완전히 새롭다라는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상승 긍정 얘기는 드렸지만은 이 상승이 2007년도에 4대강만큼이었던 폭등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으로 수혜가 되는 건 부동산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 어쨌든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그리고 서두에 말씀했던 국회 세종의사당 이것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든지 세종 DMC 조성 그리고 이제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시설들이 계속 들어갈 거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아마 세종시가 최근에 좀 부동산이 좀 꺾였는데 이게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 행정수도를 뭐 실질수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확실한 건 이겁니다. 수도권의 확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도권 위주로 과천이라든지 분당 쪽으로 위성도시까지만 수도권이라고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광교로 내려가게 되면서 광교신도시라든지 화성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화성 동탄까지 오산까지 지금 수도권이 확장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지금 말 그대로 집무실이라든지 세종의사당이라든지 이런 그 당선인이 얘기하고 있는 관공서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세종시까지 가게 된다라면은 화성 오산 바로 밑에 천안이거든요. 그쵸. 천안 바로 밑에 세종이에요. 세종이죠. 그러면 대전까지 수도권이 확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긴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 투자로서 좀 큰 수익을 보고 들어간다라면은 뭐 자연관계 같은 경우는 단발성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제가 주식에서 갑자기 부동산으로 이렇게 갑자기 세버렸는데 부동산 쪽이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지고요. 네네. 그러면서 진짜로 만약에 국회가 또 전체적으로 세종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서여의도가 또 개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동여의도 보면은 금융사의 본사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서여의도에 있는 국회가 만약에 진짜로 세종으로 이전하게 된다라면은 이 여의도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금융특구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주근접. 그러니까 서여의도 근방에 있는 물레동이라든지 신길이라든지 영등포구 본동이라든지 이쪽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라면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신길 16구역하고 신길 13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신길 1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재건축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 내보자면은 네.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돈 좀 더 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아예 주식 방송에 나와가지고 부동산을 더 하자는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 어쨌든 이번 네. 새로운 정권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개발 이야기들이 네. 이슈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뭐 어떻게 보세요? 네, 남의 동네를 뭔 재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부동산은 예 잘해야죠. 잘해야 네. 되는데 부동산 할 돈이나 마련하기 위해서 네. 주식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일단 자연과 환경을 보면서 별 이상한 쪽으로 막 흘러가다 보니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회사가 뭐 용산 관련된 이번에 테마냐라고 했을 때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숲길을 조성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어제 또 같이 연관돼서 주가가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용산에 본사가 있는 회사들 또 주가가 오르는데 왜 아모레퍼시픽은 그대로입니까? 네, 그래서 시장이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쪽에서 그런 어떤 테마가 움직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눈길이 가되 네.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실체가 있다고 보긴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조경이나 녹화, 뭐 수질 정화 관련된 쪽에서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이 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점들, 즉 조경과 환경을 잘 이용한 조경을 만들어 간다라는 쪽에서 회사 이름에서 그대로 나와 있네요. 네, 그런 쪽으로 보여지는데 네. 특히 이제 친환경 트렌드가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관련된 쪽에서 특히 시멘트로 만약에 덮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독성을 좀 제거하고 거기다가 생태계 보존하고 뭐 이제 안정성도 높인다라는 쪽에서 이 지오그린이라고 하는 이 블록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고는 네.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다 좋습니다. 네. 다 좋은데 실적이 안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작년 매출이 550억 대, 약 한 90% 가까이 증가한 거는 괜찮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 60억 대로 적자가 확대가 됐네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수익성이 못 따라온다. 조금 돈 안 되는 공사가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자재들도 오르다 보니까 네. 이를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시총 1,600억 대 비쌉니다. 비싸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 잘 들었고요. 두 분의 의견, 일단은 뭐 어쨌든 테마로 계속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할 거다라고 보시는 분의 의견도 있었고, 하지만 실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좀 조금 다른 종목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상반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한번 시장에서 잘 보십시오. 자연과 환경 올라갈지 아니면 멈출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